해요. 공부 좀 하니? 아, 나는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를 가볼까 해. 그 동아시아 문화의 밑바탕을 이루는 술수문화, 즉 명리, 풍수, 기공, 유김, 기문 등을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술수 전문가를 양성하여 현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 학과 말이야? 그렇지. 현재 술수학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는 매우 높지만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갖추어지고 있지 않잖아? 그렇지. 해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배출된 원광 디지털 대학교 출신자들은 술수계의 선도자로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 같아. 201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중. 2016년 6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국내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는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에서 술수학의 선도자가 되고 싶구나. 상담 전화는요? 1588-2854. 몇 번이라고요? 1588-2854입니다 둘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왜? 아 부끄럽다. 하지만 광고니까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뭐 파주에 감금 당하실 예정이시라고 하시던데 무슨 소린가요? 아, 뭐 드디어 감옥에. 이 제가 이 신자 돌림회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네. 제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좀 한 네. 번에 역시 곱게 넘어간 적이 없어요. 올해는 6개월, 상반기 6개월 중에 5개월을 갈비뼈가 부서진 상태로 살고 지금도 부서진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뭐 92년 임신년인가는 구속됐고 네. 실제로 범죄자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뭐 2004년 갑신년 때는 네. 뭐 사경을 헤매서 네. 거의 1년 내내 병원과 요양소에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병신은 내 생애에서 생애에서 다섯 번째 병신년인데 이게 제일 피해가 덜한 그나마 덜한 덜한데 역시 또 갈비뼈로 끝나지 않고 네. 다시 또 인신 구속에 왜냐하면 약속된 날짜에 원고를 안 넘겼기 때문에 네. 아 그럼 감금된다는 거는 출판사에 감금된다는 건가요? 출판사에 그게 이제 말이 좋아서 집필실이지 아, 예. 왜 있대요 야. 그래서 그걸 원고를 다 쓰기 전에는 뭐 이제 더 이상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럼 실제로 그 안에서만 계셔야 되는 겁니까? 그럴 리야 있겠어요. 원래 원래 밥 쪽에 살짝 나오고 그러는 거지. 뭐. 근데 그 건물 제일 꼭대기층에 사장님이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어젠가 고 과장님이 돌베개 고 과장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점심을 먹자고 갑자기 저한테. 그래서 오늘 녹음 전에 비빔국수 한 그릇을 얻어 먹었거든요. 뇌물 아니야 그거? 네, 뇌물을 받았는데 밖에서 두 가지를 팔고 국수를 사 먹다니. 두 가지를 요청 받았습니다. 한 가지는 이따 할 거고요. 한 가지는 선생님을 파주를 사랑하게 만들어서 파주에서 그냥 계속 지내시게 할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 구속도 인신 구금도 모자라서 네, 그러니까 파주를 벗어나지 않게. 그럼 선생님 파주에 가면 방송은 어떻게 합니까? 오셔야죠. 우리가 가서 녹음해야 될 건가요? 가는 것도 좋고요. 그 파주 프로젝트 중에 또 하나가 또 있다고 하시던데 선생님 7월 9일 토요일 3시에 뭘 하신다고 하시던데요. 하여튼 뭐 있는 것 같아. 뭐가 있는 겁니까? 선생님 아니,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선생님이 하시는 건데. 아마 뭐 귀찮아 그런 거나.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본투비 블루라는 그 영화. 저기 챗 베이커 재즈 트럼펫터 그 영화죠. 나 좀 봤어요. 그 본업에 좀 충실하는 프로젝트 같은데요. 이 영화 특별 상영회를 하신다고 파주의 명필름 아트센터에서 이거 지금 절찬리에 신청을 받고 있다고 팍팍 좀 홍보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명필름이 이렇게 명필름은 원래 홍보의 명필름인데 그 홍보를 못해서 여기까지 우리 알아. 아니 그냥 고 과장님이 좀 파주라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서울 시내면 괜찮은데 그래서 7월 9일 맞아요. 토요일 제가 거기서 강연하기로 했어. 강연을 했어. 이제 기억나셨나요? 했는데 뭔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같이 보시고요, 선생님. 예, 영화를 보시고 난 뒤에 선생님 강연을 하신대요. 그리고 아, 영화 보고 난 뒤에 안 돼? 예, 그리고 사인회도 같이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챗 베이커도 안 돼? 아, 챗 베이커는 죽어치죠. 그럼 그 사인회라는 거는 음악 평론가로서 이제 사람들과 얘기하고 명리책에 쌓인 아니요 전복과 반전의 아, 순간 전복과 반전의 순간 1장이 이 재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챗 베이커는 죽었지만 이 챗 베이커 역을 이제 누가 연기를 하냐면 에단 호크가 합니다. 예고편 멋있더라고요. 해당 하는데 뭐 내년 아카데미 남우 주연상은 이미 예약이 됐다라는 평을 만큼 아 정말 기절할 만한 연기를 보여줘요. 챗 베이커가 마약쟁이거든. 그래서 이제 비참하게 죽는데 근데 정말 백인 재즈 천재 또 재즈 바닥에서는 흑인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는 아 그런데 정말 챗 베이커보다도 더 챗 베이커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정말 정말 놀라운 연기를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 또 사운드 시설이 엄청 좋다고. 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다 그래. 역시 이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기 명필름 사장이 제 친구거든요. 아 몰랐는데 선생님 기념 촬영도 하시게 되네요. 아, 됐어. 근데 요 TV 하나 있다면 선생님 그 저서인 전복과 반전의 순간 책을 가지고 상영회에 참석을 하시면 무료 음료 교환권을 주신대요. 네, 그게 무슨 마페 같은 거라서 네, 책을 있으신 분들은 가지고 가시고. 네, 뭐 게다가 선착순 100명만 받는 거네요. 거의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링크는 저희 클럽 게시판에 해놨어요. 이게 사실 무료는 아니고요. 네, 유료고 책이랑 뭐 같이 사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영화 상영권만 사실 수도 있고 네, 자세한 거는 저희 클럽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저는 선생님이 음악평론가라는 사실을 잘 까먹는데요. 지금 사실 이 녹음을 할 때 한 시간 동안 저희가 녹음을 못했어요. 문제가 생겨서. 네. 그런데 저희 낯선 PD가 기계가 잘 안 돼서 강원 선생님한테 헤드폰을 넘기는 거예요. 강원 선생님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하면서 아 이거는 기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컴퓨터를 어떻게 해봐 이러는데 아 이분이 전문가셨지라는 기분이 아 그때 나더라고요. 네. 실제로 컴퓨터가 문제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확한 진단. 네. 참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낯설죠? 아파트 한 세 채 날리면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녹음이 지금 엄청 늦어져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 앞에 인사 부분을 지금 스킵했는데 지산 선생님 오늘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내담자는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제가 절대 저번 주 워크숍 때문에 섭외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아 지난주에 우리 딴지 전체 오프닝했죠. 네, 그래서 좀 어쩌다 보니 오늘은 내부 인사를 내담자로 모시게 됐습니다. 아 딴지. 네. 네. 뭐 죽돌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지금 나와 있는 분은 저희 딴지일보 편집부 팀장이고요. 네. 그리고 저랑 안지는 한 이제 한 10년 된 친구이기도 합니다. 네. 동갑이에요? 예, 동갑입니다. 명식을 보니까 동갑이네. 예. 그 처음에 알게 된 거는 좀 특이한데 군대에서 알게 됐어요. 저희가 저희 예, 목소리 한번 듣고 가시죠. 너무 네. 없는 사람처럼 계속 앉아 있어 가지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꾸물님? 아, 네. 딴지일보 팀장 꾸물이라고 합니다. 기계 고장으로 녹음이 지연되고 에어컨 고장으로 선풍기 바람 소리가 피처링 중이어서 다소 소란스럽고 산만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게 다 병신년 때문이구나. 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저희가 같이 3사단을 나왔거든요. 제 고참이었어요. 아, 군대 선임병이네. 예. 네. 동갑인데. 야, 많이 갈굼을 다 했겠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딴지일보 편집 팀장인데 예. 자기는 부편집장이잖아. 죽돌은. 예.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후임이 사회라서는 선임이 됐네. 예. 뭐 복수를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냥 뭐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군대 선임을 자기 직장에 부른다는 거는 미친 짓이잖아요. 예. 그럼 부르지. 아 근데 예. 나는 그럴 수밖에 없나. 29살 때 군대 갔단 말이야. 아, 예. 그래서 아, 나는 예. 군대 스님이 다 내 막내 동생보다 어려. 예. 부를 수가 없지. 그래서 잠깐 역사를 짚으면은 저희 그 제 친구니까 제 친구이니까 그 우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때 저희 회사가 되게 어려웠어요. 이제 우찬이도 들어온 지 한 5년 차가 됐었는데 그래서 편집장님이 월급을 제대로 줄 돈은 없고 주위에서 괜찮은 사람 있으면은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우찬이가 직장에서 나와서 있었거든요. 군대에서 제가 본 이 친구는
앞에서 이런 말하면 되게 웃긴데 되게 인품이 훌륭했어요. 뭐 듣던 얘기랑 달라요. 아니 이 방송 어디로 흘러가지 지금. 그런데 그런 반면에 그래서 제가 그 저희 직장으로 꼬셨겠죠. 월급을 안 받아도 된다 해서 꼬친 게 아니고 뭐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또 그 반면에 이제 저희는 GOP에서 근무를 했는데 참 이 친구가 인품이 훌륭하지만 또 재미있는 구석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나름대로 건실하게 군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근무를 설 때 잠깐 잘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고 있었는데 제 전방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런 놈들을 믿고 후방에서 잠을 이루는 거야. 살짝 네, 살짝 잠 못 자니까 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다른 부사수와 사수였고 또 우찬이는 저희 1개월 고참으로서 사수였는데 근무 교대를 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아주 잠깐 이제 고된 근무 중에 잠깐 취침을 했는데 입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찬이가 제 입에 총을 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이 진짜 총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총이 아니고. 진짜 총이 아니에요. 선생님 무슨 생각 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총입니다.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리고 알면서 GOP에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GOP는 정말로 수류탄을 들고 정말로 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잠을 안 잤는데 입에 총을 넣는 또 성격도 있구나라는 걸 느낀. 이 정도로 무시무시한데. 설명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명식도 무시무시해. 실제로요? 방아쇠기를 그때 너무 운 좋았어. 그때 약간 대운이나 세운이 안 좋았으면 땡겼어. 사실 저도 그 궁금한 게 많아요. 사람은 이렇게 위나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보다 그 밑에 있을 때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개월수는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군대 고참들을 보면은 이게 어떤 인간인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딴지보에 저 군에 있을 때 선임이 두 명 있었다가 한 명은 나가고 지금 우찬이가 남아 있는데 제가 본 우찬이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절대 안 하고요. 근데 그게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 건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이야. 그리고 좀 쉽게 사람이랑 가까워지는 스타일이 아니야. 딴지 오면 다들 막 반말 쓰고 형 동생 하는데 우찬이는 그게 되게 오래 걸리고요. 저도 말을 한두 달 있다가 섞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저한테 없는 부분인데 되게 이렇게 디테일, 되게 민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해서 오늘 제 친구이기도 하고 편집부 팀장인 우찬이 와서 어떤 사줄까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여기서 이제 꾸물님은 남자로 딴지일보 현재 편집 팀장이고요. 35세. 양력으로 82년 7월 22일 14시 미시생입니다. 혹시 공부하실 분들은 이 날짜로 만세력을 넣으시고 방송을 계속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되게 어색해요 선생님. 갑자기 친절하시네요. 나 그래도 요즘에 라디오 진행한 사람이야. 그죠? 나도 이럴 때가 있다고. 너무 욕만 하는 줄 알아 내가 매일. 그러고 보면 강원 선생님을 제일 무시하는 곳이 여기 아닙니까? 맞아. 군대에서 엄청나게 대절받고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난 도대체 여기 일주일 3일째 나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다른 데가 뭐 엄청난 강연료를 받고 선생님 한 4명 보면은 사무실 하나 내달라 그랬더니 새끼들 말이야. 뭐 문간 입구에 그 한 평 반도 안 돼. 그것도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내 들어갔어. 평행사변이야. 평행사변을 만들어놓고 나보고 들어가라고. 나 진짜 불질러버릴래. 나 정말 참았다 지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꾸물님은 이렇게 굉장히 샤프하잖아요. 외관은 굉장히 금기운이 강하게 생겼는데 외관은 전혀 금기운이 없으시네요. 그럼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우리 저기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 질문을 이미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뭐 우리 나선 PD가 한번 네. 소개를 해주죠. 먼저 이거 읽을까요? 그 이거 제가 읽어드리기 전에 좀 참고사항을 드리면 네. 저분이 저희 방송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꿈을 이미. 나도 없어. 그리고요, 그 사주 명리를 잘 모르세요. 근데 네. 보통 저희 내담자분들은 조금 뭐 공부하시다가 오시거나 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우선 받은 질문들을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 전공이나 성향상 글 같은 거 하곤 안 친한데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괜찮은 건가요? 나중에 조그만 화실 겸 카페를 사는 집 1층에 꾸리는 게 꿈이긴 한데. 이야, 완전 오늘 만화 같은 꿈이구나. 근데 그러면 전공은 본래 뭐였다는 얘기예요? 아, 서양화 전공. 서양화 맞다. 네. 서양화. 계속. 네, 또 읽어볼게요. 해일 조선에서 못 살겠다며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저도 결혼하고 지내다 보니 도저히 애를 낳아 기르기가 힘들 것 같아 이민 같은 것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사주로 봤을 때 제 사주에 해외에서 살거나 그런 게 있나요? 라고 또 하나의 질문을 네. 주셨고요. 그리고 결혼 후 아이 갖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쯤 낳으면 괜찮을까요? 네. 저희 부부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네. 작년 10월에 결혼하셨어요. 사내 네. 커플이었죠. 그렇죠. 네. 딴지 입사하고 결혼식 간 거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거기 최초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네. 그때 편집부 팀장과 카페 팀장이 그쵸. 결혼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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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러면 이제 네. 부인 되시는 분은 이제 여기서 일하시지는 않고. 네네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이 저를 많이 챙겨주고 신경 써준 덕분에 인생에 큰 굴곡 없이 지내온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제가 주변인들의 덕을 많이 보는 사주인가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도 제가 자존심도 세고 쌓아뒀던 게 확 터지는 성격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성격은 고쳐야 하는지. 고쳐야죠. 죄송합니다. 쌓아주거나 자존심 굽히고 남들 맞춰주고 그러면 더 안 좋은지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라고 이렇게 주저리 주셨어요. 네. 우선 상담 진행해 주시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1982년 7월 22일. 82년 7월 22일 양력 14시 미시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임술년에 정미월에 병호일에 을미시생 네. 꾸물림입니다. 아, 근데 명식 자체가 네. 지선 선생님 네. 참. 네, 명식 자체가 굉장히 강하죠. 더워 죽겠네요. 지금 에어컨도 고장 났는데 네, 지금. 네,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 했더니. 지금 바깥 날씨는 31도인데. 네, 네. 아 근데 또 특이사항은 또 있어요. 네. 그 맥심이라는 잡지 있잖아요. 네. 전 저 친구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뭐 이렇게 야한 잡지. 네, 네. 사무실 책상에 그 매달 뭔가 포스터 같은 게 오더라고요. 네, 그거 네. 붙여놔요. 네. 떡하니. 그렇죠. 주로 이렇게. 여성분들의 네. 몸에 턴겁이 많이 없어 살이 많이 노출되는 네. 사실 떡하니 네. 붙여놓는 편집부가 네. 여직원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책상이 오픈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딴지는 다 그런 애들 아니야? 근데 좀 유별난 거. 그런 거 선생님 말 듣고 보니 그렇잖아. 너 사장도 그렇잖아. 그럼 저희 사장이 제일 심하네요. 그러니까 그 명칭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 네. 사장님 책상이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명식의 특징을 한번 좀 먼저 우리 지선 선생님이 그 사주에 읊어주시죠. 그 금이 없고요. 네. 네. 이제 잘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사주를 그냥 그 어떻게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네. 여하튼 금이 없고 그리고 사주가 굉장히 덥다. 그리고 비견 내지는 겁재. 라는 네. 어떤 기운들이 역시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이제 좀 돼 있는데 원래 이제 병화는 유일무이한 존재거든요. 단 하나만 이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옆에 이제 사주에서 정화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병정의 갈등, 그래서 가치관의 혼선 내지는 정신적인 방황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병정의 갈등을 먼저 이해하시려면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현실과 이상 사이에 항상 갈등이 있다. 예를 들면 돈을 벌면 공부를 하고 싶고 공부를 하면 돈 벌고 싶은.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병정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많이 배우고 익히는 것과 그래서 가치관을 좀 더 명료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지구 반대편에 가서 사는 것을 예, 원래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권해드립니다. 지구 반대편은 우루과이인데. 예, 지구 반대편은 이제 반대편은 뭐 계절까지는 크게 상관없지만 시차가 12시간 정도 우리나라랑 뭐 우리나라가 아침일 때 거기가 밤인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서 생활하면 이런 가치관의 혼란이 없어지고 의식이 이제 명료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주의 평이 있겠죠. 뭐 상관격. 아까 이제 총뿌리 들이댄 것도 네. 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유달리 여기 오면 약간 좀 상관성들이 좀 강하신 분들이 이제 근데 상관격의 특징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순수하고 또 악이 없고 아, 정말요? 네. 저도 그때 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순수하게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는 그 연탄 집게를 뻘겋게 달군 거를 가지고 모르고 옆에 친구를 때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없고 아기는 없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좀 상관격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리고 또 상관격은 순수한데 네. 왜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제가 뵈니까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건 있습니다. 속으로 이제 그것을 담는데 네. 이유는 이제 상관생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재라는 거는 자기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인데 제가 사주에 이제 네, 불분명하고 금이 없기 때문에 안으로만 자꾸 담아가다가 이제 쌓아두다가 터지는 거죠.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할 때 총뿌리를 들이대기도 하고 그만 좀 자라 이 새끼야. 그래 그래서 소위 말하면 금을 들이댄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주는 이제 나쁘게 평가할 때는 화토 중탁 뭐 이런 얘기들도 하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할 때는 어쨌든 병화가 여름에 또 자기 시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어떤 그 능력을 바깥으로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조건도 있는데 제가 이분 사주를 아까 오면서 봤을 때 그 네. 조용원 교수님 네. 신뢰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 병화일주의 미월생입니다. 맞아요. 네. 그분은 이민년생이시긴 하지만 예. 이민인데 이제 정미도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비슷한 유형군으로 제가 분류가 되는데 그분이 이제 딱 보면 조용한 중에 아주 집요한 스타일이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관찰해서 남들보다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한 부분을 계속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꾸물님도 이제 그런 어떤 특성들이 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사 선생님이 네. 보면 이 천간의 병정이 이렇게 서로 네.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네. 또 옆에 을목이 있잖아요. 네네. 보통 또 을이병정은 또 네. 3기 네, 천상 3기 네, 천상 3기에 네. 해당돼서 네. 그게 뭔가요? 네, 아주 네. 좋다는 거죠. 아, 그래요? 특히 이제 재물 쪽으로 네. 아 제가 없는데도 재물 네. 쪽으로 좋은 건가요? 이게 무제 팔자인데 네. 무제성 팔자인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의 거부 들은 대부분 무제 팔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 그래요? 거꾸로 아, 네. 너무 없으니까 예. 너무 간절한 거죠. 폭발적으로. 네, 그게 그래서 통상적인 재성이 있는 사람은 적당한 재물이 들어오지만 네. 아예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 네. 또 대운이나 이런 주변 조건들이 성숙됐을 때는 네. 폭발적인. 네. 왜냐하면 곳간이 비어야 가득 차지. 네. 곳간이 적당히 차 있으면 더 넓을 게 별로 없잖아. 네. 아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네. 네. 저는 이 친구가 평생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입에다 총은 들어댔지만 네. 그런 거는 뭐 남자끼리 큰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이런 맛을 땡길 수도 있어. 꾸물림 같은 사주의 형태가 정말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사주의 이론적 체계는 아닐 수 있어요. 제 경험적 얘기인데 사주 원국에 비견 겁재가 굉장히 왕성하고 재가 없으며 관성이 무력한 사람들 이 거부의 명조들이 아주 많아. 그러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지금 그 사주의 형태를 띄고 있어서 제가 약간 놀라긴 진짜.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낯선 PD가 난 우리 꾸물님이 누군지 사실 구분이 안 된 상황에서 자기 저 옆에 편집부에 있는 사람 명식이 되게 좀 봐주세요. 그런 적이 사실 있었어요. 네. 아, 그때 제가 지금, 그랬습니다. 아, 네. 아, 네.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내 기억에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친하게 이제 앞으로. 그런데 또 지지를 보면 술토 미토, 이제 미토 월지의 또 미토 시진데 이 미치도 보면 또 오미 합에다가 오술 합해서 지진은 사실 상관의 특성보다는 거의 뭐 거의 겁재로 그냥 겁재로 쫙 거의 그 화국을 글자 그대로 지진은 진짜 덥네요. 불바다를 지금 네 개가 다 이루고 또 있는 그래서 상황입니다. 굳이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뭔가 용신의 어떤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한다면 결국 저기 이제 시에 있는 아 연에 있는 이제 임목 임수. 임수를 관으로 삼아서 이제 뭔가 좀 온도를 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근데 다행히 이제 운세가 금수운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금수로 흘러니까 아까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별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챙겨주고 신경 써주는 바람에 비록 남의 입에 총은 들이댔지만 그건 굴곡으로 영창도 영창도 안 가고 그러니까요. 정말 어리께도 그걸 말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주민들의 덕을 많이 본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이제 대운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자신을 잘 보호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쭉 가네요. 60대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보편적인 이제 사주의 관점이죠. 이 지금 이런 얘기들이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목으로 정화를 가리거나 아니면 시차를 넘어서 지구 반대편으로 뭔가 하는 거는 지금 좀 보편적 관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강신약이라는 개념을 잘 논하지 않고 사주를 볼 때 좀 좋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병화 자체는 뭐 항상 그러니까 이 옛날 그 이론서를 보면 병화를 너무 편애해요. 네. 병화를 너무 병화는 뭐 만병통치약이야. 그저 원래 우리가 신을 모셨다 토템적으로 봐도 태양신을 원래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화 남자 그럼 좀 대부분 좀 좋게 보는 성향들이 좀 있어요. 병화 남자다. 근데 이 병화의 신강신약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또 잘 따지지도 않고 그냥 병화 자체로 이제 의미 있게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인생은 이제 시간의 흐름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면 병화 자체가 사실은 뭐 용신의 관점으로 본다면 분명히 금수로 흘러서 이 사람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밤 시간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화는 낮에 떠야 되는데 신유술 해자축 하니까 밤 시간으로 흘러가는 거를 이제 지구 반대편으로 넘어갔을 때 시간이 달라질 거라는 그렇죠. 거죠.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뭔가 지지고 복구하면 갑자기 뭐 거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수가 굉장히 또 필요한데 우리 이미 그 몇 번 지산 선생님이 말했지만 수가 이렇게 간절히 필요로 할 때는 바다를 건너. 네, 바다를 건너. 건너간다. 뭐 어리면 어릴 때 공부가 여기서 잘 안 되면은 뭐 힘들더라도 좀 어릴 때 유학을 보내면 오히려 운이 열리는 수가 있다. 참 옛날에는 것처럼.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영토를 바꿈으로 인해서 영토를 바꾸는 건 물론 풍토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시간 차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흥망이 좌우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제 동기 중에도 대학교 동기 중에 정말 괜찮은 성격도 좋고 너무 똑똑하고 그런데 너무 못생겼어. 정말로 근데 조금 심각하게
나는 그래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야. 네. 어,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능력도 또 막 너무 재능도 많고. 네. 그러니까 정말 연애를 거의 못해 볼 정도. 여자군이. 어, 어. 성형도 안 돼요? 어,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견적이 너무 아. 그런데요, 이 친구가 진짜 딱 바꿨어 이거. 네. 원래 내가 볼 때 유학 갈 정도의 그 당시엔 유학 가기 쉽지 않았거든요. 네, 제 또래 때는. 그래서 뭐 여기서 다 박사학위까지 다 했는데 또 사실 잘 풀렸어요, 애들이. 네, 네, 네. 근데 마음을 싹 바꿔서 딱 유학을 갔어. 네. 늦게. 대박이 났습니다. 네. 어. 아, 그 얼굴이 통하는. 그렇지. 서구적으로 이제. 어, 막 그래가지고 막 완전 그 나라에서 교수가 되고. 아, 솔깃한데 이거. 그 나라에 네. 또 아주 진짜 잘생긴 교수랑 결혼을 하고. 오. 오. 아 정말요? 어. 완전 대박이 나서 최근에 금이 환영을 해서 오. 모교의 교수가 됐어요. 네. 네. 정말 인생이 바뀌었네요. 야, 그래서 아, 이랬다니까. 며칠 전에도 어떤. 그 여성분이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 자기 남동생 사주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동생 사주를 봤는데 제가 첫 마디가 이 사람 한국에 삽니까? 그랬더니 어, 아니래요. 그게 왜 그런 얘기를 물어보셨냐. 미국에나 지구 반대편의 나라로 넘어가서 어려서부터 갔으면 이 친구는 최고가 됐을 거고 여기 있었으면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어. 대학도 뭐 그 당시에 전문대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그분이 한 40 중후반 정도 된 분이었는데 그 당시 한 25년 전에 전문대 그러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그냥 나 미국 보내줘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스탠포드 교수가 된 거예요. 오. 말이 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가 돼서 거의 최고 그러니까 이름만 되면 정말 알만한 최고의 어떤 거기서 그냥 미친 듯이 공부만 한 거예요. 가자마자 그러니까 시차를 바꿈으로 인해서 자기 생체 리듬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애들이 너무 그 시차를 바꿈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변화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사주는 저는 정화일주거든요. 정화일주라 밤만 되면 한 7시만 되면 정신이 이제 또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그 저희 어머니가 너는 머리는 멍청한 것 같진 않은데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학교 가면 졸리고. 그 지금 제가 이제 상담하는 것도 좀 늦게 해요. 그리고 보통 새벽 2, 3시 정도에 자요. 제가. 아. 에, 그래서 그 시차가 저는 이제 저도 해외를 가면 좋겠지만 시차가 잘 안 맞으면 결과적으로 이제 시차를 바꾸는 어떤 행위.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에 제사주에 해외 살거나 그런 게 있나요? 이랬는데 저는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지구 반대편이요. 근데 가까운 나라들은 안 되겠고 일본, 중국 이런 쪽 안 되죠. 그런 쪽은 안 되죠. 어, 그건 안 돼. 그런 쪽은 안 되겠고 동시에 이제 동남아도 안 돼. 예. 아, 그래요? 작년에 뭐 결혼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그분도 반려자 다시는 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아, 그분 사진도 미리 저희가 좀 전달을 드렸고요. 뭐 네, 봤는데 어쨌든 같이 그냥 큰맘 먹고 그냥 넘어가시면 저는 거기서 대박을 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딴지는 누가 게다가 보겠어요? 지금 또 게다가 신해 대운이니까 네, 네. 또 더욱더 그런 생각이 네, 네. 아, 해 연락 네. 그런 생각이 훨씬 더 크게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다섯 개 질문 중에 하나는 해결이 됐고요. 네. 우루과이로 가라. 아 우루과이는 말고 미국 지역이 맞나. 아, 그죠. 그 시차는 이제 그쪽 네, 그 우루과이랑 거기랑 비슷하니까. 네. 아. 그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이게 미국 동부로. 밤에 일하는 뭐 이런 거는 네.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네, 해당 사항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도 네.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사실은. 밤에 뭔가 작업하기를 네. 원한다든지 시차를 바꾸는 거죠. 이분의 사주의 운명적 흐름의 시차를 역전시켜서 바꿔버리는 건데 그거를 근데 계속 그렇게 권해드리기가 나이 들어서도 뭐 이렇게 할 때 권해드리기가 어렵고 왜냐면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예. 그 일은 잘 될 수 있는데 집중력은 훨씬 좋아지겠지만 어쨌건 이 시간의 흐름은 변함이 없으니까 내 건강이 망가진다는 네, 그렇죠. 거죠. 자야 하는 시간에 일을 하니까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라디오 좌파명리에 당신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02-771-7707로 문의만 해주세요. 내선번호 1번을 누르고 라디오 좌파 명리의 광고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당신의 광고를 방송에 꽂아드립니다. 딴지.mastergolbangi@gmail.com으로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우주에서도 듣는 명리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일, 이제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 이제 작년에 10월 달에 결혼했으니까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근데 두 분 다가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면 좀 빨리 고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아니면 이제 그냥 두 분만 사시는 게 됐는데 근데 제 생각엔 이 두 분은 꼭 아이를 낳으면 힘들더라도 아이를 좀 꼭 낳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떠세요, 지선 선생님? 네, 반드시. 아, 반드시 낳아야 반드시. 그러니까 이 그 와이프 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꾸물님이 일단 이 임수가 자신의 이제 자손 내지는 이 전체 환경을 약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나의 자손이거든요. 관이니까. 관이니까. 남자에게 관은 자식이. 와이프 입장에서 그게 이제 식상이라는 존재인데 아쉬운 거는 그 두 분 다 사실은 자손이 좀 귀한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 좀 늦어졌다든지 아니면 자손이 좀 귀한 의미가 있으니까 스스로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근데 반드시 자손을 두는 게 좋고 시기적으로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as soon as possible. 빠른 그러니까 앞뒤 가리지 말고 열심히 존나 해. 정말 정말 명쾌한 답변이네요. 존나 해. 이거 타지고 저거 타지고 하면요. 못 나요. 그냥 뭐 무조건 그냥 퇴근하고 출근하고 그렇지 뭐 우리 수입이 얼마 과액한다 비용 얼마다 이런 거 따지면 아무도 못 나. 그건 그렇죠. 요즘 세상에는 지금 실제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어른인지 꼭 결혼 왜 이 경우에는 꼭 애를 낳는 게 중요한가를 좀 더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 그 첫 번째는 아 이건 자꾸 와이프 사주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뭐 편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에게 그 굉장히 이제 더운 기운들 내부적으로 이제 폭발적인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제어해 주거나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요소가 나에게는 유일하게 자식과 와이프예요. 그 나에겐 유일하게. 그리고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 보면 저 강한 어떤 에너지들의 기운을 통제할 수 있는 글자들은 없어요. 사주에서. 그래서 저거는 이제 통제를 하면 안 되고 소위 설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질이 강한 사람한테 야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막 이렇게 강요하지 말고 달래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역할을 하는 게 와이프 입장에서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잘 통제하고 달래고 이런 어떤 욱하는 기질이라든지 폭발적인 기질들을 달래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게 두 분 다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생각을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두 분이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빨리 애부터 낳으십시오.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항상 이제 꼭 드리거든요. 그래서 자손의 어떤 의미를 그런데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언제쯤 낳으면 괜찮을까요? 저희 부부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 질문에는 부모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어차피 사주를 이제 관찰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주적 입장에서는 아이는 아이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줬기 때문에 아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그 아이의 고유한 인생살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인정하는 쪽으로 그래서 꼭 이렇게 뭐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여기에 너무 이제 마음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 자손과 인연을 맺는 거를 권해드리는데 실제로 자손과 인연을 맺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존나 그래서 존나이구나. 근데 금방 말씀은 다른 분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될 게 제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 다 결혼을 여자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되게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 아닌데 네.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네. 근데 그 아이도 그 아이의 운명이 따로 있고 네. 하다는 말이 엄청 뭔가 그러니까 네, 키운다라는 거는 아니 인간이 뭐 완성되고 난 뒤에 애 놓는 네.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인간의 역사 이래 그런 엄마는 없어요. 네, 강원 선생님 같은 아빠도 잘 없죠. 그런데 이제 키운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굉장한 책임감도 동반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아이에 대한 어떤 운명을 잘 인정하지 않는 어른들의 어떤 속성. 그래서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약간 타인의 운명을 내가 좌지우지하지 않겠느냐라는 일종의 거만함도 사실은 같이 배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낳고 나는 나대로 부모로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 그만인 거지. 내가 아이가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게 사실 다 부모 탓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우리 꿈을 와이프님의 요청대로 이렇게 명식 와이프의 명식까지는 공개할 수는 네, 없고요. 그런데 네, 네. 이 와이프님도 굉장히 아주 극심강하십니다. 예, 초보자인 제가 봐도 뭔가 엄청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도 꼭 그게 필요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한테도 왜 그 식상 수식상의 기운이 없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지만 자식에 해당하는 이제 수식상이 없는데 이게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있으면 좋냐면 이 지지를 쫙 보면요. 지지가 두 개 두 개씩 충들을 하고 있어요. 네. 진술, 충, 네. 의유충. 그런데 이 진술, 충을 무력화시키는 게 수식상이에요. 네. 다음에 묘유충, 특히 묘를 굉장히 보호해야 네. 되는데 네. 여기서 수가 끼어들어옴으로써 묘와 유 사이에 통관이 돼가지고 네. 네.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확 박혀버립니다. 네. 그 재성이 이 월지 재성이 엄청나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오히려 이 부인을 위해서라도 자식이 네.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좀 웃기는 말로 하면 이 자식이 이 부모들에게 네. 엄청난 발복을 갖고 네. 오는 그런 힘이 된다. 네. 지산생 말대로 두 사람의 명식이 각자 자식을 이렇게 쉽게 가지기는 쉬운 네. 것은 아니지만 이런데 네. 네. 이런 참 두 사람의 인연이 정말 정말 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이 극단적인 두 사람이.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 네. 제 앞에 있는 그 우찬이가 이렇게 별로 보신 대로 이렇게 티를 내는 성격이 아니에요. 네. 뭔가를 잘하든 못하든 네. 티를 내는 성격은 아닌데 네. 한 번은 이렇게 매니저에 문자가 왔어요. 네. 그러면서 문자가 평소에는 잘 그러지 않은데 으아 와 이렇게 문자 온 거예요. 고백 성공! 와! 이거는 뭐 편집부도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 그렇게 기뻐했는데 자신 맞아. 그런 걸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게 별로 티는 안 내지만 아주 좋아요. 입에 이제 총 꽂은 걸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지. 찌질하게. 아 선생님 그런 식으로 치면은 자식은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한 10명쯤 나와버리면. 10명?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래 사주 상으로는 그 두 분 모두 사주적 기질과 성향 자체가 네. 굉장히 정확하고 신중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자식이 좋으니까 우리 막 낳겠다 이렇게도 되지는 않을 뿐더러 또 많은 생각과 고민을 거치면서 또 자식도 이제 낳아서 또 이렇게 하겠죠. 그래도 한 명 정도만 있어도 저는 다 이게 우리 겨울에 추울 때 있잖아요. 네. 난로를 불을 활활 피면 짜증나요. 적당히 따뜻한 정도만 그렇죠. 있으면 그게 이제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그게 되게 에너지가 좋은데 춥다고 해서 막 방에 불 막 있는 대로 떼고 이러면 또 그것처럼 또 짜증나는 게 밖에 나가면 춥고 안에는 덥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적당하게 한 명 정도만 있어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건 또 저의 생각인데요. 이 네. 우리 꾸물님의 와이프는 네.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자기 일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이런 분의 경우 이제 자식 놓으면 그게 홀라당 네. 이제 몰입해가지고 막 정말 앞뒤 안 가려도 되는데 그러면 애한테도 재앙이 될 가능성이 커요. 애를 완전히 자신의 막 아바타로 만들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절대 안 되고
이 꼬물님 와이프는 애를 놓고도 정말 아까 우리 지선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애는 애의 삶을 살도록 하고 꼬물 와이프의 사주로는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이걸 보니까 더욱더 우리 앞으로 계속 친해져야 되겠다. 나 돈은 이분 때문에 벌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와이프는 철저하게 자신의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특히 이 40대의 기운이 굉장히 좀 힘들긴 하겠지만 또 엄청난 것을 끌어오는 힘이 있거든요. 이 병신대운이. 그래서 그 아기를 놓더라도 꼭 자신의 자신의 잡을 꼭 가지고 어딜 가더라도 이걸 추구해야 된다. 아마 자식을 이제 낳게 되면 자신의 일들이 잘 커질 거예요. 이 여자분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상한 뉘앙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꼬물림 사주만 딱 아까 놓고 얘기하면 아까 제가 거부가 될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미 이 여자분한테 다 얻으신 것 같아요. 이 여자분한테. 그 사주에서는 내가 얻어야 될 재물을 어떤 사람은 여자로 취해서 얻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와이프 되시는 분이 그 40대 대운이 되면 이렇게 합작용들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아주 사주가 좀 조화롭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40대 이 와이프 분이 제가 볼 때 돈을 굉장히 잘 벌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난리 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꼬물님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언니한테 전화를 해야 되네. 아, 저는 우찬이한테 항상 하는 말이지만 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와이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에게는 둘 다 저에게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언니 보고 싶어요. 너무 없어 보인다. 너무 따라. 저는 돈이 없잖아요 사실 크게. 그래서 두 분이 참 정말 사주가 너무 각각 개성이 뚜렷한 데 반해서 너무 인연이 훌륭하다. 이렇게 정말 판단이 들어서 퍼펙트하네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타이밍도 이분이 이제 그 경술대운에 지금 결혼하신 거거든요. 경술대운에 그 꼬물님이 결혼하신 건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그 재를 끌어올 수 있는 요소는 여기 시간에 이제 을목밖에 없거든요. 을목이 이제 경금이 딱 드러나니까 강하게 확 당겨버린 거죠. 원래 이분이 뭐 고백하고 저는 이런 성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드러나니까 확실한 것에 손을 뻗은 거고. 와이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와이프도 너무나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하여튼간 그래서 참 그 정말 하늘이 맺어준 인연 아닌가. 네, 정말 좋습니다. 자손 문제만 그냥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시면. 어릴 때부터 주변인들 덕을 많이 봤는데 이제 자라서 와이프 덕도 보게 생겼네요. 부럽다. 그럼 이제 이 첫 그럼 이제 마지막 이렇게 첫 번째 마지막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성향상 글 같은 건 별로 안 친한데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괜찮은 건지. 편집부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이죠. 이 자존심도 세고 이렇게 조금 계속 싸타가 확 터지는 성격인데 이런 성격을 고쳐야 하는지 아니면 좀 자존심을 굽히고 남들을 맞춰주면서 사람 방향으로 이제 내 삶을 좀 태도를 바꿔야 되는지 이제 이런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 태도를 바꿀 수가 없죠. 그렇게 타고 나서. 네, 타고 나서. 앞으로도 계속 총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제 화가 나면 총도 드리고 뭐. 이렇게 살아남았다가 터트리는 기질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조심해야겠네요.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성향과 기질은 운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거를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할 때 그게 이제 나중에 화병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이게 너무 참아버려서. 억압이 돼서. 그러면 진짜 그게 화국의 화병은 최악 아닙니까? 그 총 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진짜 하군요. 그 저기 죽돌림도 운세가 좋아서 저 그때 대운이 좋아서 그래서 원래 이분이 이제 왕지 뭐 양인 해가지고 이 양인이라는 그때 거는 그때 금대운이라서 안 땡긴 거예요. 안 땡긴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 원래 이성적인 어떤 생각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어려서 뭐
화원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제가 볼 땐 땡겨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저는 우찬이가 그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나는 괜찮다. 예. 나는 괜찮다. 예. 그러면 대운의 흐름을 보면 네. 한 96세부터는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네요. 아니 그때는 이제 힘이 없어서 아니 그때 화대운이길래 예. 그때는 땡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럴 일은 아마 살면서 없으실 것 같아요. 운들이 이렇게 절묘하게 잘 흘러가셔서. 양인이라는 건 어쨌든 좀 무지막지하고 좀 무섭거든요. 그런 내부적인 것들을 너무 쌓아두는 형태가 되면 그게 폭탄처럼 이제 터져버리니까 가끔 좀 옆 사람들한테 화도 좀 내시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 속내도 좀 과감하게 좀 표현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없어져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루트가 약간 막혀 있는데 그게 이제 아마 아내가 생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하는 일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화라는 그 자체는 그 남들에게 지식 정보를 전해주고 커뮤니케이션 예, 예. 컴퓨터를 다루거나 그다음에 방송 예술과 인연을 맺는 것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잘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잘 맞는데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병정의 갈등적 요소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게 맞나. 그래서 미래를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미술을 했으면서도 또 그 길로 예술 쪽으로 쭉 빠져서 가지도 못하고 이런 어떤 갈등적 요소를 사주적으로 그냥 가지고 계신 거죠. 근데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명료해질 거다. 또 하나는 저 목을 엄청나게 키워버리면 됩니다. 목을 키우나요? 어떻게 키우나요? 그 이제 뭐 물상 제가 배우는 물상 명리학인데 목으로 그늘을 만드는 거죠. 어느 한쪽의 기운을 가린다 그래서 이제 갑목을 키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을목은 안 되고 갑목. 그러니까 갑목이라는 거는 큰 교육을 의미하거든요. 아주 많은 고차원적인 지식과 큰 교육. 스스로 그것을 많이 키우면 가치관이 이제 선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교육은 안 되고 우리 뭐 교양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안 되고 이제 석사, 박사 뭐 이런 식으로 그 공부를 아주 지속적으로 해가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하면 또 그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좀 불만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 불만이라기보단 원래 이제 뭔가 제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던 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쪽으로 많이 지내왔었기 때문에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일들이 약간 어쩔 때는 좀 버겁다. 이게 힘들다기보다 아 이거는 내가 좀 모르는 건데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것도 일종의 자기 검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점이 신기하긴해요. 뭐 강원 선생님이 총수님이랑 오래 살아서 같이 사신 건 아니죠.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도 이제 한 8년 있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을 뭐 떠나 보내기도 하고 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자기가 제일 잘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그 실장님이 지금도 계신데 물어보면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망했냐고 하니까 다들 머리만 있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딴지부에 오래 있고 있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없어질 법도 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아직도 좀 뭐 신기하긴 해요. 보통 이렇게 자기가 잘났다는 존재 하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도 조금 의외긴 합니다. 이렇게 오래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훌륭한 점이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 어쨌든 한 올해 나이가 이제 35세신데 앞으로 뭐 직장 생활을 한다면 한 뭐 45세 6세까지는 일단 직장 생활을 통해서 뭔가를 이어갈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자기 거를 좀 찾아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원래 남들하고 다르게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개인적 측면과 개인적 차원이 좀 많으신 분이라고 사주는 평가를 하거든요. 식상 이런 것들이 망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들하고 좀 그게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남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분들은 남들하고 나를 비교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나 개인적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고 그냥 그러니까 누가 부러워서 따라다니고 남한테 아부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어린애 같다라는 게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애들 뭐 두세 살짜리 애들 노는 거 보면요 같이 안 놀아요. 다 따로따로. 예.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이들은 어울려서 놀지를 잘 모르고 혼자 노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제 사회생활 할 때는 근데 좀 어울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샘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한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예, 예, 거죠. 예. 되게 좀 순수한 게 굉장히 강하신 분인 거죠, 이분은. 그래서 의외네요. 여기 예, 여기 보시면 뭐 조그만 집에 화실 겸 카페 사는 집 1층을 꾸리는 게 꿈이긴 한데요. 이렇게 네. 소박하지만 좀 아이 같은 느낌의 어떤 삶을 원하는 거죠. 근데 재물을 제가 볼 땐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놀고 어, 먹는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그래, 차려놓고. 네. 차려놓고 뭐. 아니 사는 집 1층에 꾸린다는 거는 이미 네. 집이 2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데. 아 그리고 본인도 벌써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다 네. 있네요. 이미 돈은 들어왔어. 이미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네. 어쨌건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은 네. 느낌입니다. 뭐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아. 이해가 잘 안 갔다. 사실 워낙 모르시니까요. 네. 지금 명리를. 네. 그냥 아까 궁금했던 건 그렇게까지 꼭 이게 막 지구 반대편으로 네. 아예 시차가 다른데도 네. 네. 가야 하는. 네.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인 거예요. 아, 그 네. 방법. 다른 방법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밤에 일하면 되는 거고. 아. 건강을 챙겨야 하고. 근데 이제 효율적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제 지구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건데. 여기 사주에서 이제 질문을 하신 게 그 해외에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 그건 아주 좋은 방법이다. 네, 아. 말씀을 드린 거죠. 저는 그냥 이 친구 보면서 네. 딴지일보 유혹 특판이 될래나? 네. 아, 좋은 생각이네요. 뭐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입제 정세 뭐. 이게 저랑 오히려 스타일이 반대라서 저는 군대 있을 때부터 좋아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좋아했어 너? 그런 표현 직접적으로 안 하지만 알았어. 근데 보면은 저도 일본에서 잠깐 살았으니까 네, 네. 아 일본에 있으면은 되게 맞을 성격이라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거는 그러면 또 아닌 거죠. 네, 일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은 더 뜨거워지죠. 일본으로 가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분노나 어머. 그 일본의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스타일들 있잖아요. 표정이 그런 너무 형태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아 더화가 많아지는 네. 거네요. 네. 그래서 일본은 절대 비추. 일본은 여행도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시차가 좀 많이 다른. 시차가 좀 나는. 낮밤이 뒤집어진. 신기하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도 상담 받고 싶다. 그러니까 막상 같이 방송은 우리는 못 하고. 아니 뭐 찔끔찔끔 다 받아놓고 왜 그래?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뭔가... 그냥 조언을 한 가지 드리자면 네. 평상시에 그 글쓰기나 일기나 메모 같은 것들을 네.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 오고 가는 갈등을 머릿속에 자꾸 담아가면 그게 이게 안에서 회로가 꼬이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뭘 원하는 건지 그것들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깥으로 말을 하는 것이 힘들다면 글로 써서 증거를 남겨두고 아 내가 그때는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게 아마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내가 몇 달 전에 볼 때도 책을 쓰라고 네. 한 기억이 나는데 네. 책 뭐 그걸 넘어서 한 더 나아가면 차라리 뭐 직장에 다니든 말든 상관없이 네. 자기 시간에 네. 책을 조금씩 네. 쓰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조언을 하나 마지막으로 하자면 네. 우리 꾸물님은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된다. 운동 네. 좀 과격하게. 화의 기운을 더는 건가요? 예, 이렇게 제도 활용하는 거고. 제도 활용하는 거고. 특히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총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금속을 가지고 하는 운동. 검도 같은 거 괜찮겠는데요. 검도도 좋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사이클. 네, 사이클. 뭐 헬스. 다 이제 금속들이 이제 주변에 늘리는 네, 운동이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운동을 평소에 일주일에 한 3일 이상씩은 꾸준히 네. 꼭 해야 된다. 자전거는 좀 타는 것 같아요. 자전거 예 네. 잡고 있는 것 일단 같아요. 와이프가 금 예 네. 아 와이프를 3일에 한 번씩 이 뭐라고요? 와이프를 3일에 한 번씩
그래. 아니. 아, 전 요가 같이 요가 이런 걸 생각했는데. 예, 예. 아, 예. 뭐. 아니, 와이프랑 같이 그냥 뭐 산책하는 것도 좋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이제 음향이 치는 그 산책을 산책 정도는 안 되고. 네. 와이프를 좀 들었다 갔다. 센 운동을 해야 돼. 아, 알겠습니다. 아, 힘드네요. 편집이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 살려야 돼? 편집 너무 거시기하죠. 너무 저속한 표현이야. 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러면 상담은 정리하셔도 될까요?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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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뭐 옷 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자신의 앞날, 보통 이제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되게 좀 불안해하고 네.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네. 뭔가 되게 좀 많이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죠. 네. 이제 심지어 저희 사전 미팅을 잠깐 했었는데 고민이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네.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질문을 그럼 던져봐 하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상담을 받으러 가본 적도 없고 네. 명리 쪽은 전혀 네. 몰랐던 부분이라 오늘 또 색다른 경험이 개인적으로는 되셨을 거라고 네. 앞으로 저희 방송을 좀 들어주시길 네. 아, 네, 네, 부탁드리고요. 제 거 아닌데 들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이시라니까요. 네, 자기 혼자 놀고 개인주의. 네. 네. 방송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실제로 다른 데서 저도 안 듣겠고요. 그러면 네.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더운데 우리 아무리 급해도 밖에 나가서 어. 담배 한 끼고 와서 우찬이가 수련도 달라 그러는데 우찬이가 네가 알아서 해. 저희는 총을 입에다 쑤시나.